있는 오늘의 장안지입니다. 네 번째 매치 첫 번째 서브 들어갑니다. 자 먼저 공은 지금 완전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3구를 김석호 선수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저런 긴 서비스를 시작부터 보여주네요. 자 이번에 자 백핸드로 밀어넣는 공격을 퍼붓고 있는 장안지 선수예요. 네. 아, 근데 대각선으로 찔러 조금 더 깊숙이 조금 더 예리하게 들어가는 모습들이에요. 와, 자, 백핸드에서 포핸드로 바꿔봤으면 수를 밀어내기에는 약간 역부족이었네요. 네. 자 노려봤는데 서비스도 길게 노려주는 저런 모습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작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조금은 약해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오. 저 직선으로 백핸드 밀어넣어 실책으로 안 실책이 안 나오는 거죠. 6월. 자 이번에 백핸드로 직선을 뽑아봤는데. 근데 저런 무리하다기보단 조금은 적극적인 공격이 필요하죠. 네. 자 백핸드로 밀어봤습니다만 버서. 자 이번에는 백핸드가 네트에 걸리고 말았어. 적극적인 공격 이런 작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영식의 게임 포인트. 자 엣지가 나오면서 장은 딜레마가 있어요. 저런 거를 하지 않으면 득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플레이들을 그만큼 정말 예술적인 정영식의 서비스. 자 탑스핀이 조금 길게 벗어나고 말았어요. 네트가 안 도와주네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 능력으로 승리를 가져가 야 이 진짜 커리어를 보여주는 모습이네요. 네. 자 백핸드로 그 순간적인 빠른 기술들이 공격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와 나이스. 탑스핀 대결 선수의 운동 능력이라든지 그만큼 준비를 어느 정도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자 탑스핀 노려봤는데 길었어요. 이가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내네요. 이어지는 장은지의 서비스. 백핸드 드라이브 포핸드 이겼습니다. 스코어 5-3. 자 포핸드로 밀어넣으면서 득점 성공. 선수 작전은 자 포핸드 까버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타이밍만 뺏어주는 공격들 정용 선수들의 장점이죠. 네. 메가스턴 아주 그리고 승리를 하고 있어요. 6-5로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리시브 이후에 리턴 정용희 선수는 메가스턴 찔러 넣으면서 그대로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건가요? 어느덧 정용식의 리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7의 스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 이번에는 조금 이 오랫동안 기둥을 막고 있던 선수를 이기려면 보여줘야 돼요. 네. 자 깊은 곳으로 서브를 잘 찔러 넣었는데 반응을 잘 했던 정용식 선수입니다. 아 서브 득점. 코스도 좋고 물론 코스는 좋고 다음 공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공들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서.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